여러분, 왜 어떤 물질은 투명한 걸까요? 우리는 빛을 통해 물질을 봅니다. 빛이 물질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질을 보게 되죠. 그럼 투명하다는 것은 빛이 그냥 통과했다는 거네요. 아하, 투명한 물질은 구성 입자들의 간격이 넓어서 빛이 그냥 사이사이로 통과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물은 물 분자가 빽빽한데 투명하고, 김은 물 분자가 공기 중에 느슨한데 불투명하잖아요. 또 지상의 공기들은 빽빽해서 투명하고, 하늘의 공기들은 느슨해서 파랗죠. 빛은 다양한 파장 영역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중에 가시광선을 보죠. 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자신을 통과하면 가장 좋아하는 파장의 빛을 먹어치우고 근처 영역의 빛들을 사방으로 다시 방출하거나 열로 소모하죠. 이때 뒤로 방출하는 빛들로 물질을 보게 되고, 앞으로 방출하는 빛들이 살아남은 원래의 빛과 협력하여 물질을 통과하면 통과한 빛의 세기에 따라 투명도가 결정됩니다. 협력을 못하거나 적군이마나 열로 다 소모되면 불투명하게 되죠. 입자들이 가시광선 영역을 좋아하지 않으면 가시광선을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유리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유리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통과하지 못하죠. 제 채널은 어떤가요? 그냥 통과인가요?